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사람들이 빽빽히 모였습니다. 무리가 빽빽히 함께 모여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그래서 표적. 이 표적을 찾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살았었다면 그 표적이 뭐예요? 아,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그때 살으셨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한테 증거를 대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참 악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으니까? 표적을 찾으니까. 그 악한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자꾸 내놓아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 세대는 참 악하다. 여러분이 그 세대에 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겠어요? 아니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나는 그 표적을 뭐요? 보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이 뭐요? 여러분들, 표적을 다 배웠는데, 네? 그렇죠. 무조건적,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병자가 낫죠. 유전자가 켜지고. 그리고 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제 그게 진짜 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문둥병자도 뭐예요? 뭐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씀을 그리고 치유가 돼.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은 죄가 많아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둥병자까지도 고치시는 걸 보면 이분이야말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이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봐.
못 보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대는 아카도다. 조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꾸 표적을 요구한다. 아, 그럼 이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이다라는 상태가 철저히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히 조건적일수록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선하고 그것이 얼마나 참 생명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 모르는 상태, 즉 조건적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조건적인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왜? 내 말을 들으면 사랑을 줄 것이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미워할 것이다.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 그러니까 그건 이기심이죠. 네. 내 말을 안 들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것은 결국 나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 사랑.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치유해 주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즉, 은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베푸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참 눈에 보여도 어떻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말 그대로. 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입니다. 천 몇백 년 전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아주 악한 나라였어. 그 악하고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라는 선지자가 표적이 되었다. 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철저히 조건적이며,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적을, 하나님의 그 표적을 어떤 방법으로 요나가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 그렇죠? 그 얘기가 요나서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됐을까?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야,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았다는 사실이 그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제일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라고 알고 이제 이 요나서를 들여다보면 조금 웃깁니다. 시작은 완전히 웃겨요. 응? 아시겠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얼마나 악한지.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지금 상달이 되었으니, 요나야, 너는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쳐서 외치라.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그들에게 외치라. 쳐서란 말이 없네요. Cry against it. Okay. 쳐서라는 게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니느웨를 가서 쳐서 외치라. 쳐서 외치라. 라는 말은 심판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도, 요나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요나도 이미 그 니느웨가, 니느웨 사람들의 정말 진짜 악독하다는 사실을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을 때, 니느웨를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나를 불러서 이제 니느웨 가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 뭐야 심판해서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르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예상한 대로 그 니느웨가 너무 악독하니까 가서 그들을 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이게 참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심판에 가서 너희 나쁜 새끼들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요? 다 죽일 거다. 그렇게 하라는 하라 하시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가서 쳐서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도끼야. 요나 도끼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어떻게 도망하려 하여 저 먼 도시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려면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돼.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 배가를 배 그 돈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탔더라. 자, 그럼 왜 도망을 갔을까? 이게 이제 미스터리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가 명령을 하는데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것도 말이 되네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이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단이 하나님의 반대 세력인 사단이 하는 한 일을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 강의를 전에 들으신 분들은 그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네? 예,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할 때 무슨적으로 표현해요? 감성적으로 표현한다. 사랑을 이성적으로만 표현하면 그게 사랑이 사랑답지를 뭐예요?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손자가 10년 만에 이제 한국에 할머니를 뵈러 왔다. 그럼 공항에서 이제 할머니는 뭐 손자 사진도 보고
그래서 손자 얼굴 다 알아. 그런데 손자가 다 나오면서 할머니 하니까 할머니도 그 손자를 알아보고, 어? 뭐라 그래요? 이게 누구? 이제 이런 게 감성적 표현이야.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돼. 이게 누구냐? 네가 내 손자냐? 이게 이제 다 알아. 알지만은 너무 사랑하고 반갑고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생년월일부터 대봐라. 이렇게 되면 그건 사랑의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이런 감성적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감성적 표현을 이성적으로 읽어버리면 이게 이상해져요 성경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엄마가 뭘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죽였구나. 라고. 그래서 이런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슬플 때나 이런 표현들은 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 너무 애통해서 내가 너를 죽였구나. 그러면 봐라, 하나님 봐라, 죽이잖아. 이렇게 해석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그 성경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은 상당히 감성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성적으로 본다면, 아, 요 놈의 새끼 봐라, 요나 새끼. 요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 토끼네? 뭐, 내가 뭐, 널 가만 놔둘 줄 알아? 이놈의 새끼 혼 좀 놔봐라. 하면서 폭풍을 불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벌써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악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설명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여기서 해도 이게 이해하기도 뭐예요?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이상구 박사처럼 어려운 거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 그거는 제가 저는 성의껏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는 웬만하면 다 뭐예요? 알아듣는데, 그래도 뭐예요? 내가 그것이 필요하고, 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사람들에게 해드릴 때, 어떤 분들은 참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게 바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감동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 병이 낫고, 그러면 얘가, 아, 하나님을 너무너무 뭐예요? 좋아하게 될까봐 악령들이 자꾸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자꾸 잡념이 떠오르게 만들고, 어떤 때는요, 강의실에 들어오면 무조건 졸려, 갑자기. 그런 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인이, 진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려는 교인이, 이제 교회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지도 않은 설교를 할 때는 하나 안 졸리는데, 목사님 그 은혜로운 설교를 하다 하면 왠지 자꾸 졸려요. 그래서 왜 그래요? 사단이 그 악령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 내 뇌파 그거를 지배할 수 있게. 그래서 머리를 혼란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잠이 안 올 때 그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 잡념들이 나를 막 베타파로 만들어 내 뇌파를. 그럴 때는 이러지 말고 어떻게 뭐 해야 돼?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악령들을 어떻게 좀 막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코시는 하루코상은 그걸 많이 했대요. 왜? 그 우울증으로 오래 시달려니까, 불면증도 있고, 막, 우울증 있으면 자꾸 막 잡념이 막 쳐들어오잖아. 그때마다 기도하고, 예. 그렇게 많이 투쟁하고, 우리, 남은 자세도, 아버지,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잡념을 막아줘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강의도, 설교도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좀 들리고. 그래서, 특히, 어떤 사람을 그 악령들은 방해를 많이 할까? 하나님을 좀 뭐요? 좀 믿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낄 수로 악령들 방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뭐예요?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한번 꼭 시도를 해보세요. 강의 시간이 되면 눈은 박사님을 쳐다보고 귀는 듣고 있는데 영은 뭐예요? 그래서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단 분명히 이거는 사단이 한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 했다고 그러는. 그 감성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라는 그 아주 나쁜 왕이 하나님 말 지독히도 안 듣는 나쁜 왕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졌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그래서 자살을 했어. 그 사울 왕이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살한 것까지도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감성적 표현이야. 이놈의 새끼가 지독히도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전쟁쳐서 졌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사울 왕을 죽여버렸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야.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인 분으로 보시니까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단이 그 폭풍을 바다 위에 팍 내립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나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열받아가지고 나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폭풍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요나로 하여금, 요나가 선지자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하나님으로 보게 하려고 요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로 하여금 도망하게 한 작자부터가 그게 누구요? 그게 사단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요나는 왜?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부터도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또 불러서 사명을 뭐요? 맡기고. 참 이거는 복잡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성경을 잘 보면 참 재밌어요. 자,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깨어지게 된 판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거기에 이제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 다 우상신이죠. 그래서 이제 막 위험해지니까, 그 배를 탄 여러 지방 사람들이, 뭐, 누구누구 신이요, 신이요. 이제, 그리고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뭐요? 잠든지라. 자. 요나는 뭐예요? 뭐 하나님이 죽이려면 뭐예요? 죽이시오. 나는 상관없어.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하나님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나는 살려달라고 할 생각도 없어. 죽으면 죽 뭐 하나님 죽이면 죽지 뭐. 그리고 배 밑바닥에 가서 틀어놓아서 하고 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바닥에 가서 잠자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요나를 놔뒀다가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특별히 불러서 그런 임무를 맡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멋져.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려고 손든 거예요? 아니, 날이 갈수록 총총해지네. 네, 눈이 눈에서 네, 눈에 힘이 생기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선장이 가서 그 요나에게 이랬대. 자는 자여,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 네가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사람들이 전부 신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구하겠는데, 그래서 너도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같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아마 요나가 꿈쩍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갑자기 이렇게 폭풍이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우리 배에 아주 나쁜 놈이 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배에 아주 천벌을 받을 놈이 타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놈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을 내리치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 뽑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누가 뽑혔어요? 아, 요나가 제비가 뽑혔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했어. 조건적으로 생각했어. 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 다,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이 좋은 날씨에 갑자기 막 구름이 몰려와서 천둥이 치고 벼락을 쳐가지고, 이 강의실을 막, 와! 때렸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천벌받을 놈이 있어서, 이 사람들,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탁 걸리자마자 무슨 생각 탁 들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리가 그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폭풍이 와서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었으며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또 신분이 뭐냐, 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당시 이제 히브리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는 자로라.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뭐요?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랬더니 모든 무리가 뭐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결국 너 때문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말을 안 듣고 도망하기 때문에 니캉 우리도 뭐예요? 같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이 좀 가라앉을 거다.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요나를 어떻게 바다에 던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야, 하여튼 우리가 빨리 육지로 뭐요? 가면 된다. 크로 막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요나에 대한 뭐예요? 동정심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바다에 사람을 던져 놨겠느냐. 하여튼 우리 뭐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여튼 살아보자. 참 그러니까 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런 착한 구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육지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뭐예요? 그쳤다. 자,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야, 진짜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아 우리를 살려 주는구나. 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결국 이 세상이, 이 죄의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뭐예요? 죄값을 다 지고 그 대속 대신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라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가 와서 이 사망의 폭풍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깨져가고 있는 이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음의 바다로 던져넣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상황을 이용하여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의 폭풍이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을 뭐예요? 그거를 완수할 생각이 없어. 왜 완수할 생각이 없었는지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없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데 그 요나를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암시하고 계시는 이것도 참 위대한 얘기예요. 위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그 요나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뭐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렇죠? 이제 이 얘기가 정말 완성되려면은 복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그 이야기로 완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나머지 얘기를 알아야죠. 도대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도망을 갔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아,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표현은 사랑의 표현은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된 그 요나를 구원하시고 또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또 그 배에 탄 각종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가 믿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정말 요나가 도망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암시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과연 요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니느웨 사람들을 처리하실 것인지 요나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참으로 흥미진진한 후속편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나를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는 표적으로 삼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으로 깊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 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